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월 10일 연중 제1주간 월요일입니다. 나는 드높은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숭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잘 이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춥쪽에 라마타임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카나였는데 에프라임족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토후의 증손이고 춥의 현손이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푸닌나였다. 푸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 성읍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주님의 사제로 있었다. 제사를 드리는 날 엘카나는 아내 푸닌나와 그의 아들 딸들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한몫밖에 줄 수 없었다.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수 푸닌나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를 괴롭히려고 그의 화를 몹시 도두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푸닌나가 이렇게 한나의 화를 도두면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나이다. 주님,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나이다.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주님,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들에서 예루살렘아 내 한 가운데에서. 주님,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의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대림과 성탄 시기를 마치고 연중 시기의 첫날인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해마다 반복해서 듣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듣는 이의 마음에 늘 새롭게 다가오고 하느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왔으니 또다시 회개하고 더 굳센 마음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우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지금까지 충분히 회개했는데 뭘 더 회개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단지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과거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회개는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서 마음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가 뒤따라야 함을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참된 회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새로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과 내일의 독서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를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에서는 한나가 엘카나의 아내로서 아이가 없자 이미 자녀들을 낳은 또 다른 아내인 푸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해 슬픔 속에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독서에서 그녀는 실로에서 하느님의 제단에 나아가 마음이 쓰라려 흐느끼 울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 곁에 서 있던 엘리사제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터이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고 하죠.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 마음과 행동의 완전한 변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안 그녀는 적수 푸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해 슬픔 속에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주님께 아이를 하나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기도한 뒤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먹고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은 상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밝은 모습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아이를 낳은 후가 아니라 낳기 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나와 같이 주님께 간절히 청하며 기도를 드릴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들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가 되죠. 하지만 회개를 통해 진정으로 마음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하느님의 자녀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느님께 간절히 청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즉시 걱정과 슬픔을 벅차고 예전의 어두운 얼굴에서 밝은 얼굴로 변화되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고 청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근심과 걱정 속에 초조해하며 기다리다가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해 예전보다 더 어두운 얼굴을 하게 된다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느님께 드린 청을 기다리면서 식사를 거스르고 근심과 초조함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맛있게 식사를 하며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아리를 구워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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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에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